루카와 함께 걷는 산티아고 순례길 6일차 아침. 삶은 계란, 햄, 치즈, 과일, 빵, 에스테야의 펫 프렌들리 알베르게 조식 뷔페입니다. 든든하게 먹고 출발하면 확실히 에너지가 다릅니다. 루카 아침밥은 사료에다 햄 이불을 깔아줄 겁니다. 루카와 함께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 채널 루카 미노입니다. 오늘은 에스테야에서 로스 아쿠스로 20km 이동할 예정이고요. 방금 조식을 먹고 나와서 오전 8시가 조금 넘었는데 이미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중간에 카페를 안 들러도 되니까 도착 시간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우선 13세기 고딕 양식의 성당을 지납니다. 순례길의 자칭 마스코트 시바견 루카는 모닝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성당은 산 페드로 데 라 루아. 순례자들의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가로등, 표지석, 바닥, 나무 벌써부터 많이 보이네요. 오늘 저희를 안내해줄 노랑 화살표들입니다. 한글 표지판이 보일 때는 아직도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보데가스 이라체라는 와이너리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인. 저희는 둘 다 와인을 못 마셔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왼쪽으로 가면 숲이 우거진 루킨, 오른쪽은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아스케타. 어딜 선택해도 순례길입니다. 갈림길에서는 저희는 왼쪽 길을 선택해서 산이 보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더 그늘이 많을 것 같아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목적지 로스 아쿠스까지 16.5km. 오늘도 코스는 그늘져서 걷기 좋습니다. 마스코타는 스페인어로 반려동물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행운을 가져온다고 생각되는 사물, 동물 또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단체를 대표하는 캐릭터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반려견이라는 단어도 좋지만 마스코타 마음에 듭니다. 우리의 마스코타 루카가 남은 여정에도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행운을 가져다 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10km 정도까지 완만한 오르막이고 그 후로는 내리막입니다. 이제 내리막이 시작되고 마을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좁은 꽃길을 걸으면서 루카는 잘 헤쳐나갈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똥꼬를 따라가면 힘들지 않습니다. 로스 아쿠스까지 9km.
조식 뷔페에서 갖고 나온 빵을 먹고 있습니다. 술래길을 360도로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그늘이 없는 길인데 현재 기온이 10도라서 덥진 않습니다. 반려견과 술래길을 걷는 경우는 흔치 않아서 루카는 술래자분들의 기억에 쉽게 남습니다. 그리고 덩달아 저를 기억해주고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줍니다. 루카를 통해 기억이 되고 루카가 있어서 더 다양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마스코타라는 단어, 술래길을 걷는 제 상황에 매우 적절합니다. 똥꼬 촬영이 부끄러운지 평소보다 더 자주 뒤돌아보는 모습입니다. 지금 출발한 지 4시간 반 로스아코스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에스테야부터 로스 아르코스까지 25km를 이동했으니 목이 마를 만도 하죠. 산타 마리아 성당이 보이는 중앙 광장입니다. 성당 내부도 아름답지만 반려견 동반은 안 됩니다. 오늘의 숙소 펜션 로스 아코스. 아, 오케이. Yes, where Santa Maria para see la church. It's beautiful. Okay. 여기 펜션 로스 아코스 체크인했습니다. 예약은 booking.com을 이용했고요. 여기는 1박에 57유로고요. 반려견 추가 요금은 5유로입니다. 루카는 여행 전에도 워낙 많이 걸어서 발바닥에 굳은 살이 좀 있는 편인데요. 오늘도 확인해보니 상태가 좋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도 buen camino!